워낙 여기가 딱한 집이 나 있어서 이 형태가 이게 유가무가 형태라 부가되지는 않습니다. 큰 차이로 느껴지지는 않고요. 흙이 좀 덤이 부담스러운 정도의 형태로 보입니다. 두 분이 사실 뭐 분야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그 의사 또 한의사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뭔가 그 일반적인 명사 초청 대결보다는 조금은 이 승부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같은 그래도 직종에 있고 약간 좀 라이벌 의식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한 바둑을 사실 오랫동안 두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바둑에 대한 자부심도 상당하거든요. 네. 자, 이제 개가를 하는 모습인데, 백이 약간 남는, 네. 아까 계산상은 그렇게 보였었죠. 네. 야, 흑의 집이 보면은 전부 다 연결이 됐습니다. 네, 연결이 다 됐어요. 사실 이게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게 사실 바둑 둘때몇번안 나오거든요. 바둑 전부 연결되는 게. 연결되면 원래는 보통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가요? 네, 바둑 연결되면 이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가 뭐, 전부 다 조사해 본건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는 흑이 이기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연결을 했음에도 백이 약간 남는 그런 바둑을 보입니다. 패싸움을 그래도 꽤 오래 해서인지 서로 사석도 상당히 많네요. 맞습니다. 집이 이곳이 좌변이 40집이죠? 9줄인 것 같아요. 네. 45집이군요. 47집이 났고요. 되게 47집이 네, 만들어졌네요. 47집. 흑집은 저 상변이 30집이고요. 19집인가요? 네, 19집. 59네요, 59. 17인가요? 네. 47인가? 네. 47집. 30, 49네. 49집 대 47집이죠? 아, 49인가요? 아, 그렇죠. 30집, 49집. 흑이 반면으로 두 집을 네, 남겼습니다. 49집. 반면 두 집이네요. 반면 두 집. 그럼 흑의 백의 4집 반 네, 승리가 맞습니다. 되겠습니다. 잘 드신다, 선생님. 네, 49집 대 47집이네요. 잘 드시네. 아예 아닙니다. 아니, 더 되게 긴장이 돼가지고. 자, 두 대국자가 오늘 바둑에 대한 감상을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강훈 선수가 오늘 마지막